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탐구 시간 성경우화의학의 이풍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풀어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자매. 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서 다녔나요? 아니요, 저는 급식을 받았습니다. 오, 급식? 네, 급식. 아, 그렇군요. 목사님은 싸서 드셨어요? 아, 예, 저희 때는 다 도시락을 싸서 다녔죠. 그러면은 왜 그 핫한 드라마에 나왔던 뭐 양은 약간 그 도시락이에요? 노란색에. 하는. 네네네. 그렇구나. 싸서 다녀왔죠. 아주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나 또 이런 때. 겨울철이 되면 교실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거기에. 난로 위에 도시락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겠죠. 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제일 밑에는 좀 타고. 너무 타구나. 타죠. 네, 너무 오래 두면 타니까. 그 바로 위에 도시락을 두면 참 좋았죠. 그렇구나.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저도 소풍 갈 때는 항상 약간 도시락 싸고 다니니까 갑자기 약간 김밥 이런 게 먹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배가 살짝 고파지는 느낌도 들고. 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한 소년이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도시락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은혜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봅시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오늘의 퀴즈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 배운 말씀 복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여인은 무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12가 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당시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 좋은 답이었어요. 네. 정답. 두 번째 문제. 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고요. 하나는 바로 오늘 배워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와우. 놀라운데? 네. 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사건만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어떤 사건은 하나의 복음서에만, 어떤 사건은 두 개의 복음서에, 어떤 사건은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더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해지죠. 자, 이제 이 궁금증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낱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고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겠죠.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사역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셨지만 아마 베세다인 것 같은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오늘날 뭐 연예인 어디에 간다 하면 막 몰려다니듯이 아니면 막 기다리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런 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쉬고 싶었는데 실제로 못 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인 무리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네.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빈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시장해진 거죠. 배고파진 거죠. 네. 배고파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하냐 하면 이제 그만 다 각각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아니면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늘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밑줄 쫙 해요. 너네가 줘야지 이런 말씀을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 멋지신 것 같아요. 고단하셨을 텐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그렇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얘네들한테 시키지 말고 너네가 줘. 이렇게 맞죠, 맞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멋진 거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당황스럽긴 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네. 예? 이 5천 명을요? 그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네, 네.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한 1만 5천 명 내지 2만 명 정도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알아서 줘라. 네. 예수님 저희들 꿈쳐놓은 돈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사실은 노동자 1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200일을 일해야지. 200일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돈. 오늘날로 치면 뭐 대충 계산해보면 한 2천만 원. 어떻게 구해요 그 돈을.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 문제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자들이 그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에 계속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명하사 밑줄 쫙이에요. 명하사. 목사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한테 이제 먼저 명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약간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개인 그룹 과외를 아주 밀착적으로 받았네요. 부럽다. 뭐 부러워할 게 아니지. 저한테 지금 1대1을 받는데. 네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룹 과외를 했다는 게 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1대1 과외의 이 그게 매력이 있다는 거 아주.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그룹 과외를 시킨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제자에서 뭐가 돼요? 사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냥 쭉 다 하시지 않고 그 일하심의 자리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 사람들이 이후에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 실습까지 다 시켜주신 거예요. 현장 실습. 40절, 41절 한번 볼까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50명, 100명씩 앉게 해라. 그리고 이제 감사기도를 하시고요.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떡과 고기를 나눠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막 15,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이 떡과 고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공급이 되는
정말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생히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거두니까 열두 광줄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K자면 이 기적이 믿어지나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죠. 저는 근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읽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지 별로 의미 없다. 정말 중요한 건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가 중요하지 이게 실제 사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만약에 내가 한번 그 사람의 말을 옳다 하고 한번 믿어보자 말이죠. 그 사람 근데 과연 의미만을 붙잡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라 그냥 이게 실제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냥 의미만 찾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이해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다 배고팠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락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도시락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숨기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아이가 도시락 딱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딱 두 마리를 내놓는 걸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환으로 울어서 축사하시는 그 동안에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자기 먹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아이가 내놓는 거 보고 다 마음에 찔려서 하나 둘씩 이렇게 자기 가진 도시락 꺼내놓기 시작했고 그거 다 먹고 나서 열두 광줄이 남았다. 이런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는 뭐 이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이제 찔려서 이제 이타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성찬식 때 떡 나눠주듯이 그 떡 정도로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깨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배불리 먹고 그니까요.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해 자체가 틀린 거죠. 성경의 첫 페이지 첫 문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그 어떤 양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원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삶에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핍의 상황에서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불리 먹고 해결하고 열두 광주리 남겼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풍성케 하시는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다루어 가실 때 그냥 미치지 못하게 그냥 약간 공급해 주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기적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간적인 해석들 그런 것도 저는 사실 다 교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진짜 겸손하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막 할 시기였잖아요. 20대 21, 22 이때 말씀을 읽으면 다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게 말이 돼? 무리를 걸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다 퀘스천 마크를 달았고 청년부 대학부 모임 가면 성경 공부하면 나 이거 안 믿어져. 정말 믿어지냐고 나한테 설명 좀 해. 이렇게 해서 순장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중생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이전에는 다 물음표를 던졌던 내용들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거예요. 아 맞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 행하셨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이걸 믿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아멘. 마가복음 6장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44절까지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남은 조각을 모으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진짜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들. 정말 신기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게 뭔 일이냐. 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 빈들에서 그러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멘. 주어도 없어지지 않은 빵과 고기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여전히 열두 광주리를 남기는 마치 이제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병이든 병에든 기름 그걸 이렇게 그릇에 부을 때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손에 들린 그 광주리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물이었겠죠. 증거물 영광이다. 그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네. 또 우리 삶에도 성도로 사는 삶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일하심을 내가 생생히 누리고 또한 내가 만지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 간증거리 있는 것 그것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아멘. 예. 케이자매 오늘 성경 과외하기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성경 속에 이런 기적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소망이 없고 살아도 정말 죽어있는 사람 같이 살았는데 진짜 나를 건지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을 또 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좋죠. 예. 그 바람대로 또 K자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광주리에 남은 것 막 이렇게 담는 제자들의 그 감격 또 나눠주는 그 감격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말씀에 나오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어야 한다. 아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아멘. 셋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이 풍성해진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브이로그 만들어 봤나요? 네, 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 그래? 기대되네요. 오병이어 먹방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오병이어 먹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션을 딱 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딱 먹방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기대되네.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병이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 오, 오 마이 갓. 병들고 아픈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이렇게나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해.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냉장고를 열면 우리 절편 개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를 준비하는 절편을 파더라고요. 사실 고등어를 이제 제가 구워서 먹을까 했는데 전어를 엄마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전어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어를 구워주셨어요. 땡큐 맘. 저는 그래서 이것을 도시락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이제 싸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시락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귀엽다. 도시락을 예쁘다. 도시락 언박싱 저렇게 이야. 도시락을 싸가지고 짠짠짠. 자, 그럼 오병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보리떡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네, 보리떡 다섯 개. 생선 둘? 네. 뭔가 조합이 조금 신선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보리떡은 시부리어로 마슈나라는 떡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이 먹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마리 물고기를 들였는데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추려가지고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해변에 그냥 버리는데 이 아이가 들인 그 두 개의 물고기가 바로 그 작은 물고기였대요. 떡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품질 하급의 떡. 물고기 중에서도 너무 작은 물고기. 그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적을 주님께서 이뤄내신 거죠. 예전에 저는 저의 다람쥐를 활용해서 정말 멋진 찬양, 정말 기가 막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창한,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가장 낮은 마음,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주 연약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저의 가장 작고 낮은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웃들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이번 묵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어요, 목사님. 이야, 오병이어 먹방. 네. 아주 멋있고. 근데 그 도시락은 집에서 드실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셔야 되는데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아쉽네요. 다음번은 혹시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또 전어를 또 구워야 되는데 또 다 태워 먹을지도 몰라요. 예, 네.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 네, 네티즌들도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이거는 제가 좀 스스로 읽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대신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언니, 너무 예뻐요? 하트하트. 어머. 스카프 두르고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하트하트.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귀여움 인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톡톡 튀는 신개념 묵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냐면 영상을 보니 저도 오병이어를 체험해보고 싶네요. 먹방을 해보고 싶다는 거 그러게요. 어떤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건지.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또
저는 9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어봤는데 이스라엘 생선은 부드럽고 살코기가 많았던 구우면 버터구이 같은 맛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오, 그렇구나. 맛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레슨을 또 배우고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이려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내리 사랑을 합시다. 아멘. 어, 그리고 맞다 목사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열두의 혈루증을 알아본 여인에 대해서 공부했다가 열두에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또 오병이어도. 어, 맞아요. 뭔가 숫자의 의미가 있나요? 있죠. 어, 있어요? 있어요. 뭐죠? 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유대인 지역이에요. 네. 유대인 지역에서 어, 열두 광주리를 남겼죠. 아. 어, 오병이어로 열두 광주리를 남겼는데 조금 뒤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일곱 개의 떡과 어, 생선 둘로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남긴 그 광주리가 일곱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그걸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완전수 7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유대인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떡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또 그렇죠. 알려주시네요. 네. 정말 궁금증 있을 때마다 쏙쏙 알려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요. 저도 즐거웠어요. 네. 어, 다음 시간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아, 이 내용에 대해서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열심히 묵상하고 또 브이로그 만들어 볼게요, 목사님. 예,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기적의 광주리, 믿음의 광주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